구독알림은 밥을 다 먹고 나옵니다. 오늘 메뉴가 뭐냐고요? 콩나물국, 양념 돼지고기, 총각김치.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고 밥을 먹는 이유가 밥 먹기 직전에 운동 밥을 먹고 나서 운동을 하면 몸에 안 좋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운동을 하고 먹는 걸로. 그래서 이쪽. 그리고 뭐 이제 운동하고 밥 먹으면은 뭐 이제 뭐 살이 빠질 수 있다 뭐 이러는데, 뭐 어차피 운동하는 거 자체가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. 다이어트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? 밥 먹고, 그러니까 운동을 밥을 먹으면 한 2시간 뒤에 운동해야 돼. 한두 시간 뒤에 먹고 하려면. 근데 하고 먹어도 괜찮대요. 아, 정신이 든다. 저거 중추석이 아니라 선풍기인데요. 별로 안 좋아해요. 돼지고기도 먹어주자. 꼭 씹어 먹어야 돼. 잘 씹어 먹어야 돼요. 왜냐면 잘 씹어 먹어야지 이 침이랑 섞여서 위에서 받아들이기 좋은 상태가 돼요. 물론 이제 위장이 강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. 커비가 저 택배를 뜯고 있네. 커비가 택배를 뜯고 있어요. 자, 총각김치도 먹어주고.
커비. 뭐 과한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한두 번, 두세 번 해주는 게 좋다. 지금은 그냥 소프트하게 이렇게 놀아주는 거고, 이게 매일 제가 제대로 놀아주거든요. 거실에서 막 이렇게 놀아줘. 그러면은 진짜 개빨리 움직여요. 진짜 바바바바박 하면서 뭐 삼각점프 막 하면서 장난 아니에요 진짜. 야 커비야, 나 밥 좀 먹자. 있어. 이거 갖고 베란다로 나가지 마. 가끔 저걸 물고 막 방구석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한 살 반이죠. 작년 6월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거 노는 거를 캠으로 찍잖아. 폰으로 찍으려 그러면 귀신같이 암전해져. 카메라 의식해. 그걸 못 찍겠어. 카메라 딱 들이대면 안 놀아. 왜 이렇게 쾌하냐고요? 아 제가 이번 주에 좀 감기 몸살 들려가지고
감기를 좀 지금도 감기 기운이 살짝 있는데 와 원숭이야, 고양이야. 어? 원숭이 같아. 좀 이따 놀아줄게. 아니 나 오늘 놀아줬거든. 방송 끝나고 놀아줘야지. 아 놀아도 놀아도 끝이 없어 쟤는. 원숭이야, 원숭이. 이게 처음에는 쟤랑 한 30분 놀아주면은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못 놀았거든요 제가. 근데 이제는 안 지쳐요 제가. 그래서 끝이 없어. 지치지가 않아. 허비가 꼬리로 덤벨 든다는 게 사실인가요? 아니요. 그 정도는 아니야.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벽장에 있는 거 다 끌어내려도 했어. 그게 인형들이 그 안방 벽장에 그 칸막이 벽장이 아니라 그 칸막이 선반에 있는 거를 죄다 그냥 바닥에 떨궈가지고 커비는 스트릿 출신 아니요. 새끼 때부터 그냥 사람이 키운 모양이야. 어미랑은 한 달 정도 있었을 거야 아마. 어렸을 때는 제가 어디 아플까봐 그냥 걱정했는데 이제는 너무 건강해. 지나치게 건강해. 예방주사는 다 맞췄어요. 근데 고양이 한 살 반이면 사람 나이로 10대 아닌가? 응? 7, 8살? 그 정도? 10살 미만. 응. 한 7, 8살?
한 살 반이면은 몸은 다 컸지 이제. 이제 등치는 아마 더 안 클 거고. 이제 뭐 해봤자 살이 찌겠죠. 궁금한 게 있는데 고양이도 개껌 같은 거 먹어요? 그런 건 안 먹지? 뭔가 씹을 게 필요해 보이는데? 그런 거 안 먹어? 고양이 껌은 없지? 저희 집 애는 먹던데요. 아 진짜? 고양이 껌 있어요? 아 그래 컵이 그거나 주자. 자 나 일단 밥을 먹긴 해야 되는데 통기한 지났나 보다. 그 이렇게 생선 뭐라 그러지? 이렇게 생긴 물고기 말려서 고양이 간식으로 주는 거 있거든.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돼 있어. 그 그게 유통기한 지나서 버렸나 봐. 알았어, 알았어. 줄게. 거기 있어. 거기 있어. 거기 있어. 거기 있어. 나만 밥 먹냐? 응? 전에 주다가 좀 남은 거거든? 반이야, 반. 야, 너 입에 뭐 묻었냐? 이거 좀 끼워봐, 이거. 뭐야, 이거. 의자를 뜯어먹고 있었어, 이 녀석. 그거 하나 더 시켜야겠다. 이제 어차피 이제 간식 시킬 때 됐거든. 그 국물 간식이랑 그것도 같이 시켜야지. 그래 맛있어요? 없어 이제. 좀 얌전해지겠지. 돼지고기 제육볶음이요. 너 귀에 화장실 모래. 근육봐. 아 씨. 요리는 직접 하냐고요? 아닌데요? 집에서 다 훔쳐오는데요?
저희 수석 셰프께서 해주십니다. 오늘도 털 골라주고 털도 한 뭉치 나왔지. 뭐 잘라고? 자 가서 자든가. 여기서 자 왜 또 그렇게 빨리 잠이 오냐 쟤는. 내 손에서 추루 냄새 나니까 이거 하는 거 봐. 이제 없어. 사이버펑크 더빙이 공개돼서 뭐 별로라는 말이 많더라고. 근데 저는 그 정도면은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. 원래 더빙이 그런 거야. 원래 그래. 옛날 외화들 보면은 다 그런 식으로 그거보다 더 심한 것도 많아. 그리고 정작 본인이 또 더빙을 하려고 해보면은 그렇게 잘 안 돼. 진짜 더빙이 어려운 거라고. 여태까지 그 내 더빙 경험한 것 중에 최고는 그거였다. 어둠 속의 나홀로.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은 나름 전문 성우들이 한 거거든 그게. 근데 뭔가 잘못됐어. 전문 성우들이 뭔가 잘못된 더빙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된 거지. 그 되게 이상했어요 그냥. 그리고 이제 그 일반인스러운 더빙 최고봉 아리조나 선사인 그게 대박이었지 그게. 근데 그거 그냥 이블 뒤집어 쓰고 이렇게 녹음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더빙. 그게 대박이었지 그게. 돈 아끼려고. 암튼간에 내가 말하고자 싶은 거는 그 공개된 사펑 정도 더빙이면 그게 나쁘지 않은 정도라는 거지. 사람들이 너무 기대치도 높고 그냥 눈이 높아서 그래. 애초에 더빙 게임이 많이 없기도 하고. 근데 난 구려도 좋을 것 같아요. 나 더빙이 구려도 난 더 좋아. 오히려 난 구려야지 더 좋아할 것 같아. 하프라이프 1 더빙처럼.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고든. 이봐 고든. 그러지 마 고든. 나 이런 식으로. 미안하지만 지금 좀 바빠. 장비를 정지합니다. 아이고 맙소사. 우린 이제 다 죽었어.
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발음이 되게 어눌했어요. 옛날에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. 근데 방송 오래 하니까 좀 그런 게 좀 사라지긴 했어. 이게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냥. 발음 교정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은 된 것 같아. 물론 지금도 발음이 좋은 건 아닌데 처음에는 진짜 약간 좀 별로였어요. 관찰일기 카페에 올려도 되냐고요? 막 무슨 막 스토커의 일기 막 그런 것 같이 좀 무섭지만 않게 해주세요. 김도의 머리카락 1cm 자랐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뭐 응? 그 초등학생들 콩 심어가지고 관찰일기 쓰는 것처럼 쓰는 거야? 한 가닥 빠졌다. 나도 강낭콩 심어서 관찰일기 쓴 적 있어. 초등학교 때. 나 때는 국민학교였지. 전혀 잘하지 않았다. 교련 했었어요. 저 교련 했었어요. 개구리 관찰이기도 했어요. 개구리 키우셨구나. 교련이 뭐냐면 이제 약간 민방위 교육 초등학생 버전 같은 그런 거예요. 그런 겁니다. 대충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과목이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옛날에는 좀 이제 전쟁에 대한 그런 위협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봐요.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.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황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뭐 대피하는 요령 뭐 그런 거 있잖아. 기본적인 거. 응? 뭐 인공호흡 응? 아니면 뭐 이제 유사시에 뭐 이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제 뭐 그런 전투법 그런 것도 했었나? 나 기억이 안 나네. 홈수는 안 했었던 것 같은데? 대식을 했었나? 기억이 안 나. 너무 오래됐어. 국은 콩나물국이에요. 이거 하나 더 먹고. 아, 잠깐만. 이거를 이렇게 띄자. 됐다. 콩나물국 뜨끈한 거. 뜨끈한 건데 이제 식었어. 그래서 내가 하스스톤 정규전을 좀 참고하려고 이제 트위치 TV 하스스톤 방송 리스트를 봤어. 아, 근데 진짜 정규전 많이 죽었더라. 다 무슨 전장하고 있고 결투하고 있고
정규전 많이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참고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. 확실히 하스스톤의 전성기는 이제 좀 지난 것 같아요. 이제 전장 결투 이런 거 전장 많이 하더라. 전장. 빨리 먹고 치우자. 화장실 가고 싶다. 돌겜도 시즌 패스 생겼더라? 신기하던데? 요즘 게임들에 많이 대입하는 것 같아. 대바대도 그거 시즌 패스 생기고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시즌 패스가 수익 구조가 괜찮아. 나는 그거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. 물론 이제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놈들 돈 벌라고 환장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. 게임회사 입장에서. 물론 이제 게임이 잘 돼야겠지만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. 보상만 잘 준다면요. 사실상 온라인 게임에서 이제 캐시로 돈 빠는 거는 이제 힘들단 말이야. 많이. 물론 그것도 이제 게임이 잘 되면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모델을 잘 정착을 시켜야지. 그 게임에 맞게. 이제 유저들도 옛날같이 응? 지갑을 쉽게 열지 않아. 이제는 다 능지가 상승해버렸단 말이야. 이제 시즌패스를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. 모바일 쉽게 연다고요? 아니 그거는 이제 게임이 잘 돼서 그런 거야. 내 생각에 그거는 그냥 게임이 잘 되고 그냥 잘 만들었으면은 어쨌든 간에 지갑은 열게 돼 있어. 근데 이제 좀 고정 유저들은 많은데 좀 이제 더 이상 이제 수익이 안 나오는 게임들 있잖아. 그런 게임들 대바대가 약간 그런 사례였지. 근데 대바대 시즌 패스도 괜찮. 근데 그리고 대바대는 시즌 다 하면은 그냥 페이백이야. 그대로 돌려주는 거라 그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아이디어가 좋았어. 네, 돈을 돌려줘요. 그 게임 캐시로 지르는 건데 그 캐시 그대로 돌려줘. 시즌 다 밀면은. 에펙도 그래요? 근데 사실 하스 방식도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. 골드를 주잖아.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야. 아닌가? 아니네? 하스는 아니다. 스킨만 준다. 맞네. 아 그리고 나 또 블리자드에서 또 이상한 것도 왔어. 이따 보여줄게. 아 이놈들 내 주소 알아내니까 자꾸 보내. 또 왔어. 이번엔 박스가 좀 커. 안에 뭐 이상한 거 들어있던데. 머리카락이야, 커비털이야. 모르겠네.
아 이게 식으면서 시원한 콩나물국이 됐어요. 완전 식으니까 시원한 국이 됐네. 아, 잘 먹었다. 아, 이거 치고 올게요.